최근 일주일 새 25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방역 대책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지역 10개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목포의 중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의 PCR 검사, 타지역 방문 자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임 행사에서 가급적 취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최근 모임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중회, 시제, 마을 단위 김장 모임 등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취식은 반드시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